1973년생 만나이로 40대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검찰 재직 시절 최측근으로 꼽힙니다. 윤 대통령의 한동훈 장관 임명 강행으로 여야 간에는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제가 2차 인선과 관련해서 이제 몇몇 물어본 그 선수들 중에 한동훈이라는 이름을 단 한 번이라도 언급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리고 방송사 이렇게 방송하러 돌아다니다 보면은 네. 국힘 관계자들도 있잖아요. 약간 충격 먹은 듯한. 그러니까 예상을 전혀 못했으니까. 자기가 검찰총장 할 때 추미애 정권한테 막 들이받으면서 검찰총장은 부하 아닙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잖아.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하겠다고 했잖아. 한동훈 안치가 그래, 많아. 말이 안 되잖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 더 이상 수사지휘권 발동 못하게 한다 그랬잖아. 근데 거기에 자기 제일 신보고 심는다고? 앞뒤가 안 맞잖아 이거. 앞뒤 안 맞잖아. 이제 논리가 그거더라고요. 국민 관계자들 논리가 수사를 직접 담당하게 되는 중앙지검장이라든가 수원지검장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보내면은 칼을 휘두르게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칼이 아니라 펜을 쥐어줬다 뭐 이렇게 그런 얘기했었죠. 그 논리로 이제 대응을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아 근데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그럼 법무부 장관은 뭐 할 수 있는 그게 없냐? 아니지 특검 있잖아. 상설 특검을 네. 장관이 요구할 수 있는 그게 그럼요. 있지 않습니까? 무조건 열어야 돼요. 네. 윤석열 당선자가 벌써부터 후계자 윤석열 당선자가 대선 후보로 업그레이드가 되기 시작한 게 본인 인사청문회 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이런 선수들하고 맞짱 뜨면서 사람들이 오 막 이랬단 말이야. 오 센데. 한동훈 지금 저기 내정자를 기자들을 일단 굉장히 많이 상대를 한 선수고요. 후퇴를 잘 안 하는 성격으로서 알고 있어요. 아, 본인하고 굉장히 비슷하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인사청문회를 할 때 민주당 의원들이 공격적으로 만약에 질문을 하잖아요. 제 뇌피셜상 한마디도 안 질 겁니다. 자 국민의힘 지지하거나 윤석열 당선자를 지지했던 분들이 봤을 때 뭐가 되겠어? 딱 봤을 때 오야 이렇게 된단 말이야. 효용감을 느끼겠지. 이제 한동훈 내정자의 그 제2의 길을 윤 당선자가 모색을 해준 게 아닌가. 넌 이 길로 가라. 근데 많은 분들이 뇌피셜 이렇게 추측을 하더라고요. 2년 정도 있다가 다음 총선 나와서 국회의원 배치 달고 그러면 완벽히 자격이 갖춰져 버리는 거야. 의원님 아까 말씀하신 건 한 땡땡으로 나온 거 있지 않습니까? 한국 3M 같습니다. 거기 보면 영리법인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보니까요. 제 딸 이름이 영리법인일 수는 없죠. 한동훈 씨 이제 패션 관련된 기사가 무지하게 떴단 말이에요. 한동훈. 일요신문인데 송기평 기자님. 한동훈의 패션은 성공한 X세대의 팬츠를 표현한다. 이게 제목이에요. 아 팬츠. 팬츠. PA 뭐 이런 줄임말 뭐 이런 거 설명되어 있고 뭐 그런 기사예요. 네. 근데 보통 이런 게 나왔었나요? 돌아버리겠습니다. 진짜 보고 있으면. 예. 한동훈 안경 어디 거? 모델 포스. 한동훈 조선제일검 쌍칼 별명의 최고 특수통. 아니 근데 조선제일검이라고 하는 게 예. 이 육룡이 아르시아에서 나왔던 그렇죠. 무휼이죠. 무휼이지 않습니까? 스스로가 칼잡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지. 아, 물론 예. 언론이 붙여준 일명이야. 특히 특수부 검사를 향해서 칼잡이라고 그러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 조선시대 검사라는 얘기입니다. 이 기사를 쭉 읽으시잖아요. 그럼 옛날에 야인시대 아세요? 알죠. 그 노래를 이렇게 틀어놓고 읽으면 딱 맞아. 상당히 언론에 의해서도 호의적으로 좀 묘사가 되고 있고 국민의힘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도 한동훈 후보자에 대해서는 보호막을 펼치고 있거든요. 배경이 뭘까? 결국에는 당선자의 어떤 그런 의중이라든가 이런 게 정확하게 한동훈 후보자를 통해서 반영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딸이 유명 국제학교에 다니면서 고등학생 시절이었죠. 복지관에 자기의 능력을 10분 발휘해서 노트북 50대를 기부를 하게 만든 거야. 고등학생이.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노트북 50대를 기부를 받으려면 부모를 동원을 했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알고 봤더니 노트북 50대를 기부하게 만든 이 연결고리가 이 딸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한동훈이죠. 딸의 어머니가 김현장 변호사죠. 김현장 변호사입니다. 어머.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 두 분하고 아는 사람이야. 서울대 법대 동문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엄마의 친구인 거지. 하필 친구네. 하필. 대표라는 거 법무담당. 법무담당. 그렇지. 한동훈 후보의 딸하고 법무담당이 오래전부터 친했대.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논의를 해왔다고. 자기가 어떤 사회활동이라든가 봉사활동을 하는데 막 노트북 50대를 막 기부하게 만들었다. 이건 누가 봐도 탁 튀죠. 내가 면접관이라도 탁 튄다. 어린 친구가 진짜 대단하다. 고등학생이 어떻게 이런 걸 했지? 수완이 좋은가 보구만. 리더십이 굉장히 좋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만 그러니까 이걸 노린 것 아니냐라는 의혹 제기인 거죠. 근데 하필 그게 본인 능력인 줄 알았는데 아빠 엄마 찬스를 쓴 게 아니냐
내라는 의혹을 한겨레는 그렇게 생각 안 해. 한겨레는 엄마 찬스 쓴 거 아니냐 뭐 이러더라고. 근데 어제 한동훈 후보자가 본인의 딸과 관련된 얘기라면서 그게 말이 논문이지. 고등학생이 에세이처럼 연습 삼아 써본 거를. 아니 근데 한동훈 후보자 자녀가 쓴 건 논문이 맞아요. 그러니까 나도 그 얘기 말이 논문이 논문이 맞다고. 그렇지. 논문으로 올린 거고요. 네. 국제학술지에 실린 겁니다. 아무리 그게 수준이 높고 낮고를 떠나서 네. 국제학술지에 실렸고 사실상 그 실리는 과정에서도 아시다시피 대필 의혹이 제기가 됐고 네. 대필 의혹이 제기가 된 부분에 또 어떤 부분은 표절 의혹도 제기가 네. 됐고요. 딸 스펙 관련된 내용 중에 계속해서 그 시종일관 그 태도가 그거잖아요. 입시에 쓰지 않았고 쓸 계획도 없다. 너무 국민들을 우롱하는 말이다라는 네.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뭐 교수들이나 이게 연구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불쾌한 일이거든요. 네. 법조인들의 이 안 좋은 사고 방식이 법에 걸리지만 않으면 된다. 유죄 무죄로 했을 때 무죄 나오면 아무 탈이 없는 거야. 본인도 지금 사실 그 고발사자 관련해서 무혐의 처분된 이후로 얼마나 오히려 역으로 큰 소리를 많이 굉장히 당당해졌죠. 아니 이게 다 정권의 음모인 거고 내가 그것 때문에 힘들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어제도 청문회에서도 그 얘기 나오니까 이제 와서 지금 또 핸드폰 얘기 또 꺼낼까 그러니까. 오히려 큰 소리를 치는 거거든. 언론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언론도 여기서 한동훈 후보자가 밀리게 되면 그들이 과거에 했던 것들이 다 잘못이 되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사람은 그렇잖아. 왜 자기 부정이란 걸 하기 힘들잖아. 잘 안 되죠. 안 되잖아. 네. 내가 지금까지 커왔던 살아왔던 자기 토양이란 것 자체를 부인하는 내 삶을 부인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합리화로 넘어가는 그렇지. 거지. 그렇지. 그렇게 돼버린 것 같아요. 근데 그 합리화라는 게 네. 국민 다수의 동의를 이끌어낼 수 있느냐. 지금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소환하고 싶지 않더라도 조국 전 장관 일가가 겪었던 일을 온 국민이 봤고요. 네. 당연스럽게 비교가 됩니다. 같은 법무부 장관이란 자리예요. 같은 형태의 자녀의 이 스펙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 후보자 본인의 그 부동산 관련된 얘기도 지금의 부동산의 어떤 꼭지점에 그들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흐름과 맥락하고 상관없이 나는 법을 어기지 않았다. 엄마가 해서 난 모른다. 딸 관련돼서도 그거는 내가 좌천가 있을 때라 뭐 어디 다른 데 지방 발령가 있을 때라 나는 모른다 식의 얘기를 한다는 건 이건 뭐 소년 급제했고 굉장히 스마트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 후보자가 할 얘기는 아니다. 그 논문을 해외에 영어로 된 논문은 아직 확인은 안 됐지만 캐냐 국적의 벤슨이라는 사람이 쓴 거 아니냐. 네, 벤슨 맞아요. 한동훈 장관 지금 공식적으로 부인한 겁니다. 근데 캐냐에서도 이게 언론이 썼대. 네, 캐냐 언론도 썼어요. 캐냐에서는 논문 대필해 주는 게 산업이 돼 있다네. 네. 아하. 그래서 굉장히 많답니다. 연간 추정컨대 1조 2천억 원 규모의 산업이라는 거야 이게. 이미 이런 네. 문제점 미국 내에서 이런 지금 대필을 통해서 부정 입학을 하는 사례들이 많다라고 취재를 했던 경우인데 한국의 법무장관도 이런 일을 한 거 아니야? 아주 좋은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나는 이걸 쪽팔려 이게 기사가 되기를 바래야 되는 건지 그리고 말해야 되는 건지. 그래서 이게 미국으로 불똥이 튈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늘 노컷뉴스가 보도한 걸 보니까 미주 동포들이 한동훈 딸의 사촌 언니들 있지 않습니까? 네. 사촌 언니들. 네. 논문 다섯 건 표절을 확인을 했다. 그래서 그 해당 대학에 입장을 밝혀달라. 아하. 이 대학이 입장을 밝히려면은 이 사안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돼요. 조사를 해야죠. 당국 차원. 아는 게 있어야 입장을 밝히지. 만약에 이제 밝히기로 하고 어떤 진상 조사에 돌입한다 그러면은 약간 좀 문제가 좀 확산이 될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그지. 이미 뉴욕 타임스 기자가 제보해 주세요 이러고 있잖아 지금. 그렇죠. 기사 쓴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 기자가 이미 미국 대학가라든가 이런 그 흔히 말하는 미국의 부유층들의 이런 행태에 대해서 한번 뒤흔들어 놓은 기자거든요. 아, 아주 좋은 거 물었어 지금. 아주 지금.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뉴욕 타임스 기자는 한동훈 장관에 대해 관심이 없어. 이 미국 대학들이 만약에 어떤 부정이라든가 입학이라든가 이런 게 연루가 돼 있다면 이거에 대해서 이제 눈을 부라리겠다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나라나 그냥 넘어가지. 특히나 이제 미국 기득권층이 이런 거 저는 졸라 싫어합니다. 자기네들의 어떤 기득권을 이루는 근간이 학력인데 그걸 아시안이나 막 다른 나라 애들이 편법을 써서 막 들어왔다? 그리고 우리 기득권을 존먹어 들어오고 있다? 아주 좋아할 소재예요. 여러 가지 소재가 있어요. 야 이건 진짜 황망한 상황입니다. 그렇죠. 아, 황망한 상황. 이게 밝혀지지 않기를 바라야 되는가 밝혀지기를 바라야 되는 거야? 밝혀져야죠. 밝혀져야죠. 문제가 있다면. 아 그럼요. 문제가 있다면 밝혀줘야죠.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는 청문회장에서는 이건 논문 아니다. 논문 아니다라고 계속 했는데.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입시용으로도 제출. 입시용 제출은 안 아직 안 했죠. 당연히. 아직 안 했다. 논문은 하려고 만든 게 서울대 도서관에서 검색이 된대 학술 논문으로.
연습으로 썼는데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학술 자료로 연습으로 쓴 논문이 10페이지 가량이 검색이 되고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논문을 인용해 다른 사람이 연구자가 썼을 수도 있죠. 논문을 쓸 수도 있는 거야. 그럼요. 그러면 이제 연쇄작용이 체인 리액션이 체인 리액션 되지. 알고 보니 논문의 저자는 아직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케냐의 벤슨이었다. 진짜 이거 개판 나는 거야. 개판. 내가 알고 있던 상식이 너무 많이 무너져. 아니야, 지금 우리가 이거 하고 있는 얘기했잖아. 이 얘기들조차도 지금 종편이나 이런 데서 한동훈 장관과 관련해서 의혹 해소 안 됐다라고 누가 이만큼이나 말 꺼내잖아. 그럼 바로 청문회 당시 다 끝났었고 미당원들 입덧 벙커 못했었고 아무 문제도 없고 학교에 제출도 안 되는데 왜 그 얘기를 또 꺼내냐고 더 박살을 내버려가지고 난리도 아니야. 그리고 그것들이 주로 낮에 방송되는 채널들에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상당수 국민들은 다 끝난 얘기로 알고 있어. 최소한 권력에 대해서 맞서는 것만큼은 기본적으로 보여줘야 되는 게 언론인데 지금 그런 건 안 보인다. 야, 그 니들 조국 전 장관 건드릴 때 니들 입으로 한 얘기 기억 안 나냐? 살아있는 권력에 대항하는 것이 언론의 진짜 책무라며. 이런 것들 물론 흘러가고 있지만 다 기억해 둬야 되고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기억할 거 너무 많습니다. 네. 진짜 민주시민 그러니까 기억할 거 왜 이렇게 많아요. 투표는 포기하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